자, 이번에는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팀은, 자, 여기 팀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해서 New Team을 클릭하면 새로운 팀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저는 팀 언더바 테스트란 이름의 팀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create team을 합니다. 자, 팀이 하는 역할은 어떤 프로젝트의 멤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을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의 구성이나 그 멤버들 간의 어떤 권한을 변경하면 그 팀을 적용한 모든 프로젝트의 멤버들에 대한 권한이 일괄적으로 변경된다는 그런 관리상의 장점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룹과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같은 경우도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팀원들의 이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룹과 팀의 차이점은 그룹은 그 프로젝트의 URL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여기 있는 요걸 URL을 클릭해 볼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룹 테스트 언더 슬래시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은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의 하위에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되었다라는 뜻이, 즉 그룹 테스트라고 하는 이 그룹의 이름은 그 프로젝트의 URL 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팀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팀원을 지정하는 기능은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일괄적으로 팀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 팀원을 부여하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팀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룹의 팀 구성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이 팀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좀 설명만으로는 좀 어렵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우선 팀을 제가 생성을 했죠. 팀 언더바 테스트요. 자, 그리고 팀 언더바 테스트로 들어가 보면 이 팀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멤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팀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리스트입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데요. 자, 멤버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멤버스를 들어가 보니까 현재 한 명의 멤버가 있는데 이 한 명의 멤버는 바로 이 팀을 생성한 이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팀원을 제가 생성을 해볼게요. New Team Member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 이라는 사용자와 egoing 2라는 사용자 그리고 egoing 3라는 사용자를 게스트 권한으로 add 유저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팀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이 팀에는 자 egoing2와 egoing과 egoing3라고 하는 사용자가 각각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egoing과 egoing3가 게스트인 이유는 예, 제가 게스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egoing2가 마스터인 이유는 이 팀의 소유자가 egoing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터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팀을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부여해서 그 프로젝트의 멤버들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홈으로 들어가고요. 홈에 보시면 assign proj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팀인 팀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팀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거나 제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룹 테스트 그리고 슬래시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스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add 프로젝트를 할 건데 add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자, 그룹 테스트 슬래시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저 그룹에 현재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 멤버 구성이 팀을 부여한 다음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룹 테스트의 프로젝트 멤버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요 그룹 테스트의 프로젝트 멤버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즉 아무도 이 프로젝트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팀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팀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방금 보셨던 그룹 테스트 밑에 있는 프로젝트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지정하고 add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프로젝트의 팀 구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어때요? 3명의 팀원이 추가가 됐고 이 각각의 팀원은 게스트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각각의 팀원들이 어떤 권한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 팀원의 권한을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 팀 안에서 그 팀원들의 권한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그 각각의 팀원들의 권한을 일괄적으로 또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팀 언더바 테스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멤버를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3명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용자 중에 egoing3라고 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제가 디벨로퍼로 바꾸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들어가서 그룹으로 현재 요걸 잘 보세요. 프로젝트 언더 그룹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 게스트로 3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팀에서 그룹을 바꾼 사람은 egoing3죠. 이 사람의 권한이 게스트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egoing3라고 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예, 게스트보다 더 높은 디벨로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팀에는 맥스 퍼미션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맥스 퍼미션을 제가 게스트로 해놓게 되면 여기 있는 각각의 멤버들의 권한이 마스터건, 디벨로퍼건, 게스트건 상관없이 모두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될 때는 게스트의 권한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권한을 디벨로퍼로 바꿨다면 현재 이 자, 팀의 맥스 권한을 디벨로퍼로 바꿨다고 한다면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3명의 권한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스터인 egoing2의 권한은 현재 마스터죠. 마스터는 디벨로퍼보다 더 높은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될 때는 권한이 디벨로퍼로 축소가 됩니다. 원래 디벨로퍼였던 사용자는 뭐 앞으로도 디벨로퍼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디벨로퍼보다 더 낮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게스트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될 때는 바로 이 게스트라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맥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이 그 맥스 권한보다는 더 높은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권한은 당초에 지정했던 것 그대로 권한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실제로 권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팀 테스트라는 요 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적용되어 있는 그룹 테스트의 그룹 언더 그룹이라고 하는 저 프로젝트의 에디트 맥스 액세스 즉 최대 권한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게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게스트였던 것을 리포터로 바꾸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세 명 다 게스트로 되어 있는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여전히 게스트고 그리고 egoing3와 egoing3라는 사용자는 2라는 사용자는 자, 리포터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프로젝트의 최대 권한이 리포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안에 속해 있는 멤버들의 권한이 리포터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될 때는 최대 리포트까지의 권한을 맥스로 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팀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팀을 똑같은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다면 그 두 개의 팀이 적용이 된 상태겠죠. 그 프로젝트에는. 그래서 그 두 개의 팀에서 뭐 A라는 사용자가 있는 A라는 사용자는 첫 번째 팀에 있는데 B라는 사용자는 두 번째 팀에 있다면 그 두 개의 프로젝트가 팀이 적용된 프로젝트에는 A와 B라는 사용자가 모두 그 프로젝트의 멤버로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 모두가 똑같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팀의 권한은 첫 번째 팀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의 권한은 마스터고 자, 두 번째 팀에 걸려있는 그 사람의 권한이 게스트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팀을 동시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면 그 두 팀에 중복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더 높은 권한을 프로젝트에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리는 얘기죠. 여러분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봤어요. 팀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용자들을 쉽게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그 적용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권한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깃랩에 여러 개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마스터라든지 디벨로퍼라든지 게스트라든지 그 각각의 권한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